예, 지금부터는 이번 화재의 원인 그리고 대낮 화재에 왜 이렇게 피해가 컸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당국은 필로티 구조로 된 1층 주차장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도 있어서 뭔가 터지면서 불이 났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거센 화염이 건물 기둥 양쪽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마치 화염 방사기 같습니다. 1층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자동차 여러 대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자동차에 있는 가연성 물질과 연료까지 함께 타면서 불길은 점점 거세집니다. 소방당국은 1층 주차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층에 한 명이 있었고 2층에 20명 정도 이렇게 추정되는데 지금 구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사망한 걸로. 목격자들도 1층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시작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주차해 있던 자동차가 연쇄적으로 불에 타면서 불길이 위층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밀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상민입니다.